새누리당 강석호 예비후보는 포항에서 영덕, 울진간 동해 중부선 전철화 등 SOC 분야 3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SOC 분야 3대 공약은 이 밖에도 울진 봉화 분천 간 경북 순환 철도 조기 구축과 울진 봉화 간 36번 국도 4차선 확장, 동서 4축 고속도로 영양 나들목 직선화도로 건설 등입니다. 강석호 예비후보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될 수 있는 3선 의원이 되면 SOC 공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